첼시 마켓에 왔습니다. 와, 여기 되게 희한하고 좋다. 천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비도 안 맞고 뭐 식당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사는 것도 있고 좋은데? 좀 이따가 여기서 혼자 맥주 한 잔을 먹어야 될 것 같지 말이야. 어쨌든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 집이라 들어왔는데 완전 스시도 있고 장난 아닌데? 여긴 이렇게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장난 아닌데? 여기서 먹어버려? 저기서 랍스터 팔아서 이런 랍스터 먹고 싶었는데 나는 샌드위치를 좋아하니까 크랩 케이크, 샌드위치, 앤 비어를 샀습니다. 여기서 나올 거고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나왔습니다. 크랩 샌드위치 이런 게 좋더라고. 그냥 저렇게 삶는 것도 좋은데 삶아서 먹는 것도 좋은데 난 이렇게 샌드위치 햄버거가 너무 좋아. 전 이거 먹을 거예요. 시대. 너무 맛있어. 초점도 안 잡혀. 압사글 비에. 진짜 맛있어. 보이세요? 안에 게살 꽉 찬 거. 나. 진짜 맛을 평가하자면 어디 새우버거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막 안에 새우가 튼실하지 않거나 짜증날 때 있는데 이건 진짜 게살로 가득 찼어요. 게살로 가득 찼고 이 맥주가 여기서 파는 건지 모르겠고 진짜 졸라 맛있어요. 아 너무 심했나. 진짜 엄청 맛있어요. 어쨌든 우리 저는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여러분 맥주가 남았는데 어떡해요. 샌드위치 다 먹었는데. 그래서 바로 탱글탱글 새우를 쌌습니다. 진짜 실하지 않아요? 와우 이거 클라스. 이거 다 커. 잠깐만요. 이렇게 레몬을 뿌려가지고 아 초점 1에 초점아 1에 그래서 소스에 찍을 거예요. 와. 내가 본 새우 먹는 것 중에 제일 튼실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탱탱해? 맛있다. 와, 취할 것 같아요. 좀 이따 뵐까? 짜잔, 싹싹 비었습니다. 맥주도. 그럼 이제 첼시 마켓 좀 구경하고 다음 플랜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시죠. Two hours later. Hello. 모마까지 걸어왔습니다. 첼시 마켓에서. 와, 비 겁나 많이 오고
너무 걸어가지고 모마 앞에 앉아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모마 입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오늘 평일이어가지고 사람 없을 줄 알고 왔는데 돈 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냥 보는 건가? 그냥 들어왔어요. 오 시원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네. 티켓이 있네. 티켓이.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가 볼게요. 한번 구매해야겠죠. 왔는데 이거 걸어까지 왔는데. 자 표를 샀습니다. 표도 엄청 이뻐요. 근데 이게 어른 성인은 $25 정도 하니까 하나로 한 2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비싼 가격이긴 한데 뉴욕 와서 이런 거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이거 진짜가 걸려있는 건가? 엄청 비싸겠다. 와. 저도 차 사고 싶어요. 언젠간 나도 차 살 수 있나? 너무 귀엽잖아. 리켄 포 라이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멀리 와서 갤러리를 갔는데 진짜 유명 작품들도 보고 여러 작품들 보면서 좀 영감도 얻고 하는데 좀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일단 너무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약간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진짜 여기서 이런 미술 작품들 뭐 예술품들을 좋아하신 분들도 와서 한 번씩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다 봐가지고 일단 좀 나가서 숙소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좀 이따 숙소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 됐다. Hello. 제가 숙소에 왔는데 좀 숙소에 좀 빨리 들어왔어요. 한 6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숙소에 이렇게 빨리 들어온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오늘은 제 숙소에서 지금 센트럴파크에서 좀 걸어오면 제 숙소인데 숙소에서 에이 초점화 일해야지. 오케이 오늘 초점이 일을 잘 안 하네. 어쨌든 간에 숙소에서 지금 첼시 마켓까지 걸어가고 첼시 마켓에서 다시 모마까지 걸어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또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모든 걸 걸어서 했어요. 왜냐면 좀 버스 타도 좋지만 뭔가 뉴욕의 그런 기운을 몸소 다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걸어서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뭐 여러가지 를 봤나? 어쨌든 두 가지 정도 봤는데 첼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먹었지만 뭐 연인들끼리 가가지고 그 랍스타 플레이트를 먹어도 진짜 나쁘지 않은 진짜 뭐 가성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정말 나쁘지 않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좀 체험하기 힘든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먹었던 그런 크랩 버거나 혹은 뭐 다른 것들 되게 많아요. 스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만 제가 잘 못 즐겨서 그런지 첼시마켓에서 먹는 거 빼고는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먹고 그냥 거의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모마 이제 뮤지엄을 갔는데 이제 모마 이제 미술 전시관을 갔는데 가격은 살짝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 대비 제가 아 뭐 미술관이 뭐 이래 이 정도 가격까지 주고 봐야 되나 했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많고 규모 자체가 한 6층까지가 있어요. 6층까지 있어서 여러 뭐 미술품들, 조형물들 다 볼 수 있고
너무 좋았던 건 이제 정말 유명화가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분들의 작품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굳이 저처럼 걸어 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욕에 오신다면 뭐 뉴욕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되는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 저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은 꼭 와서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3일차 이제 여정이 끝났고 이제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여행하는 모습 조금 더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알람인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Thank you.